작성을 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이고요. 네, 뷰 보여드릴게요. 리버뷰입니다. 리버뷰. 한국보다 안 더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한국이 더 덥고, 무려 새벽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습하고 더웠던 것 같고, 어쨌든 비행기에서 뭐 반 기절하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잘 도착을 했고, 오늘은 일정이 없어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푹 쉬다가 저녁에 또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하루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이것저것 틈나는 대로 찍어서 뭐한 편이 나오든 두 편이 나오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봐용. 이런 환경이니까 자전거 타고 오시는구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택시 같은 걸 못 타는 것 같아. 택시도 약간 오토바이로 잘 타야 거의 그랩으로 할 것 같은데. 택시 타는 거는 그랩은 잘 못했어. 야, 이제 베트남에 온 지 몇 시간 지났고 벌써 밤이에요. 네, 맞습니다. 선글라스를 밤에 또 보시는 거예요. 네, 멋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점심에 진짜 베트남 음식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었는데 네. 너무 정신이 팔려서 촬영을 못 했어. 아, 맞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보여드렸어야 네. 되는 거. 그래서 점심에 또 쌀국수랑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는 서양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번 서양식 어떤 저녁을 먹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비가 와요. 네, 음식점에 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감자튀김이죠. 네, 케이준 가루가 뿌려져 있는 감자튀김. 보시기엔 평범한 감자튀김 같지만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라피뇨 튀김인데 저기 위에 보이는 디핑 소스랑 같이 찍어서 먹으면 새콤 매콤한 맛있는 할라피뇨 튀김.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뭐 치즈가루랑 빵 조각을 곁들여서 먹는 샐러드였고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라구 소스를 곁들인 미트볼 스파게티도 먹었고요. 그리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도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베이컨이 굉장히 두툼하게 썰려있죠? 네, 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닭날개 튀김인데 뭔가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집 같은 맛이 나서 굉장히 익숙했고 이건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네, 저 페퍼로니가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에 많이 남고 이거는 등갈비 바베큐. 네, 이게 메인 메뉴였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을 거의 다 이렇게 잘라서 붙여놓고 네. 이제 점점 앵글 밖으로 나가서 먹은 것도 많아서 못 쓴 장면도 있긴 한데 많이 먹은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는 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따봉, 건배, 그리고 또 먹습니다. 스파게티도 먹고 스파게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도 많이 먹었고요. 이게 닭날개 튀김이었던 것 같네요. 점점 앵글 밖으로 나가죠. 네, 저 부분에서 몇 개 날렸습니다. 저건 피자입니다. 저는 피자를 저렇게 접어먹습니다. 뭐 먹는지 안 보이네요. 네, 등갈비 바비큐 같죠? 네, 메인 메뉴답게 굉장히 맛있었고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바베큐를 가게에서 직접 공수를 해서 가공까지 해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들어서 그런지 맛있었습니다. 안녕. 동훈씨도 인사해주세요. 안녕. 다음날 아침. 네, 또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요섭씨랑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먹으러 갔는데 먹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식 스케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쌀국수를 보여드리는데, 사실 조식에서 나오는 쌀국수라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엄청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이 쌀밥도 있어서 국수를 다 먹고 이렇게 국물에 말아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베트남은 이렇게 그냥 아무 곳에서나 쌀국수를 먹어도 맛있을까요? 그리고 공연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편도 아마 먹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 베트남 2편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네, 비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마 지금 업로드 되는 주, 이번 주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던데, 부디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네, 우산 꼭 챙기시고 네,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까트!